그리고 젊은 층이나 저 같은 층도, 50대 중반인 저 같은 층도 이제는 골프에서 파크 골프로 넘어가서 같이 골프도 치고 파크 골프도 칠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골프장은 부킹도 안 되죠. 뭐 치러 갈 데도 없죠. 뭡니까, 이게. 그렇게 해서 파크 골프도 같이 치고, 골프도 치고, 이러는 어떤 중간 세대들도 또 오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파크 골프 설명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. 오늘은 파크 골프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.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이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. 파크 골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. 파크 골프랑 골프랑의 차이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도도 많고. 현재 파크 골프장이 지금 전국에 306개랍니다. 우리나라 정규 골프장이 450개인가밖에 안 돼요. 이제 파크 골프장 개수가 골프장을 넘어섭니다. 그래서 파크 골프를 한번 또 이론적인 설명을 아니면 근원적인 설명을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고, 간략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. 파크 골프는요, 이두 개로 치는 겁니다. 파크 골프 지금 다 규정에 있어요. 86cm 안에 와야 되고 뭐다 등등 있습니다. 그리고 파크 공, 이것도 공 지름이 60mm고, 그 다음에 무게는 85에서 93인가, 이거 다 규정이 있어요. 요두 개만 갖고 치는 게 파크 골프입니다. 그리고 일반 골프랑은, 일반 골프는 클럽이 많지요. 그리고 파크 골프가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,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고요. 이 파크 골프는 기원 자체가 골프장이 일본에서 나왔다는 게좀 특이한 점이기도 하지요. 일본에서 1983년도에 파크 골프가 홋카이도 동쪽에서 나왔습니다. 이게 제 생각엔 그래요. 지금 저희가 파크 골프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. 지금 뭐, 각 시구는 파크 골프가 어떻게 보면 대세입니다. 그때 아마도 제 생각엔 일본에서도 골프장이 이렇게 성행하고 골프장 비용이 비쌌겠지요. 그리고 그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즐기기가 좀 버거우니까 파크 골프라는 게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이 들고, 이게 똑같이 우리나라로 와서 지금 유행하잖아요.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지금 파크 골프가 유행을 합니다. 그 이유도 저는 그렇게 봐요. 골프가, 저도 골프보다 파크 골프가 재밌습니다. 개인적으로 23년을 골프를 쳤는데도 파크 골프가 재밌고 그냥 해볼 만해요. 그리고 가장 큰게 금액 대비. 지금 그린피 골프장에 가면 25만 원 아니고는 치기가 힘들잖아요. 미쳤죠. 대한민국 미친 나라입니다. 그죠? 근데 이 파크 골프 가면 그쪽 소속되어 있는 시민이나 이러면 뭐 3천 원, 만화에 4천 원이고, 시민이 아니더라도 6천 원, 8천 원이면 다 치잖아요. 그냥 비용 대비 얼마나 뭐 천차만별이지요. 근데 또 재미도 있습니다. 18홀 돌면은 기본적으로 2시간 뭐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재미도 있습니다. 또 생각보다. 그렇게 해서 파크 골프가 요즘 유행이 너무 많이 해서 회원님들 파크 골프 빨리 배우시면 좋아요. 어찌 보면.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뭐 유행 사치 스포츠가 아니잖아요. 게이트볼이랑은 조금 틀려요. 이건 실외에서 해야 되고, 게이트볼은 실내에서 하고 거리도 짧고. 그리고 이제 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, 골프장으로 설명을 안 할게요. 그냥 18홀에 큰뭐한 20만 평 있어야 되지요. 근데 파크 골프로 와서는, 파크 골프는 6,000평이면 돼요. 6,000평에 만들어지는 거고, 6,000평도 크긴 하지요. 거기에 9홀이 만들어집니다. 9홀이 만들어지면 두 바퀴 돌면 18홀이에요. 보통 그런 추세고, 지금 우리나라에 83홀짜리 파크 골프장도 있어요. 어마하지요. 회원님 꼭 파크 골프는 꼭 배우셔야 됩니다. 지금 정규장, 우리 골프장 정규장 개수가 4670개밖에 안 돼요, 대한민국에. 근데 파크 골프장 요즘 급속 들어서 정규장 개수가 306개입니다, 지금. 근데 짓고 있는 것까지 하면 제 생각에 골프장 개수랑 파크 골프장 개수랑 같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인원이 유입된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만큼 즐긴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파크 골프는 조금 배우시면 좋고요. 그리고 정규 코스는 어떻게 되느냐면, 골프장은 약간 틀립니다. 틀려요. 뭐가 틀리냐면, 이 파크 골프는요, 규정 어떻게 짜져 있냐면, 우리 일반 골프장은 넓지요, 공간이. 그러니까 당연히 좀 틀리고, 요거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, 우선 파3가 4개가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파4가 4개가 돼 있고, 파5가 1개가 돼 있어서 9개입니다. 파4라는 건 아시죠? 그냥 네 번에 쳐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파3 같은 경우는 60m 안쪽이고요. 그 다음에 파4 같은 경우는 60에서 100m 사이에 있는 걸 파4 4개 치고, 그 다음에 하나,
파5는 100에서 한 140, 150m 정도 사이야. 120몇 미터 짜져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파5 하나가 채워져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한 바퀴 돌려면 체력도 조금 되고 운동도 되고 건강도 되고 이럽니다. 그래서 파크 골프가 정말 대세 중 대세입니다. 파크 골프는 연세가 드실수록 배우시면 좋고요. 그리고 골프는 약간 축 이렇게 스포츠를 하다 보면 다 부상의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. 뭐 파크 골프는 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그래도 이 파크 골프는 움직이면서 칠 수 있고 조금 운동하면서 칠고 담소 나누면서 칠 수 있어서 아마 파크 골프가 그렇게 대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. 파크 골프를 저는 배우시라는 개념에서 파크 골프 매니저라는 이름도 이렇게 했고요. 누구나 또 배우면 좋은 스포츠여서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요 우리나라에 맞는 파크 골프 규정이 한번 또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.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에요. 왜냐하면 얘는 로프트 각이라 각이 하나예요. 각이 없어요. 근데 드라이버 티샷 할 때 꼭 각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부상도 줄고 골프도 더 재밌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채는 두 개를 갖고 치든지 아니면 볼팅 뭐 볼트 조절해서 아니면 스위치 딱 조절해서 하나는 한 5도 정도를 살짝 굽혀놔서 이거는 러프나 이런 데서 올려칠 때 공이 티샷 올려칠 때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채 두 개 갖고 치든지 제 생각에 조금 업그레이드는 돼야 되면 더 좋지 않을까? 한국형에 맞는 파크 골프를 또 한번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가끔씩은 해봅니다. 파크 골프를 연습하고 영상을 찍고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. 회원님, 오늘 영상은 파크 골프의 어떤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전 세계 한 80개국에서 파크 골프를 친다고 합니다. 굉장히 골프장 같이 이제 개념이 잡힌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젊은 층이나 저 같은 층도 50대 중반인 저 같은 층도 이제는 골프에서 파크 골프로 넘어가서 같이 골프도 치고 파크 골프도 칠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골프장은 부킹도 안 되죠. 뭐 치러 갈 데도 없죠. 뭡니까 이게. 그렇게 해서 파크 골프도 같이 치고 골프도 치고 이러는 어떤 중간 세대들도 또 오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파크 골프 설명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. 저는 그래요. 저는 골프도 치고요. 파크 골프도 치고 이럽니다. 둘 다 재밌어요. 대신 골프가 너무 비싸서 별로 치고 싶은 생각은 많진 않습니다. 근래 들어와서는. 그냥 파크 골프장 가서 즐겁게 즐기다가 딱 오는 거 이것도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예요. 오늘은 파크 골프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